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3에서 45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not long after는 머지않아. 자, 내가 starting my career, 나의 직업을 시작한 지 머지않아. 지금은 직업이죠. 자, 나는 got a lesson. 레슨은 교훈, 참교육이죠. 아, 조훈이 들어갔다. 자, 교훈을 얻게 되는데, 자, but arrogance는 오만함을 얻게 되었다. 오만함에 대한 수업을, 교훈을. 자, from 나의 직업으로부터 첫 번째. 자, 그 직업은, 내 첫 번째 직업이란 것은, 자, was drawing, 그리는 거였는데,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 공학. 자, 전기 공학으로 된 plans, 계획을. 자, 뭐를 위하는? for a boat, 보트를 위한, boat building, 회사를 위한. 자, 그림은 had to,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동사 뒤에 또 형용사, 완벽해야만 됐다. 자, because, 왜냐하면은, 자, 만약에 if절, 자, wire, 전선. 전선이, 자, were not correctly, were 수동, 자, 놓여지지 않는다면, 자, 어떻게 correctly? 올바르게. 놓지 않으면, 자, before, 자, fiberglass는 유리섬유 형태. 유리섬유 형태란 말하면서 폼은 뭐 반죽 같은 것이. 자, was pulled, 부어지기 전에. 자, 올바르게 안 되면, 자, a mistake, 하나의 실수는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 자, cost, 비용이 100만 달러가 될 것이야. 그만큼 비싸단 말이죠. 뼈 아프단 말이에요. 자, at 25, 25살에 나는, 자, 넘어갔어. 자, 나는 이미, 자,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의 마스터는 대학원 학위.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첫째죠. 25살에 두 개면. 나는 had been 이전에 대가고, 자, on boat, 보트 위에 있었다는 평생을. 그리고 frankly, 솔직하게. 자, 나는 발견했는데, drawing these plans. 이러한 계획을 그리는 건 a bit mindless. 별일 아니다. 신경 별로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한테는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피스 오브 케이크였단 말이죠. 자, 그 다음 B로 보시면은 이제 He said looking에서 he가 나올 일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만 나왔다가 넘기면 돼요. 바로. 자, 그 다음 C. 다음날 나는 발견했어. 신발 박스를. 일단 논리 구조상 신발 박스가 나올 일이 없었고, 그 다음 the man 없어요. 지금 둘 다 넘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D로 가서 보시면은 뒤로 더럽게 기네요. 자, 하루 아침에 나는 전화를 받았다. at 집에서. 자, from 6달러 on hour이죠. 시간당 6달러이라는 일의 일꾼으로부터. 자, 이 일꾼이 asking 분사구조 물으면서 나에게. 너 확실하니? 자, 이것이 올바르다고. 나는 got upset. 화나다. 나는 화가 났고. 물론 나는 확실했어. 단지 부어라. 아까 유리섬유였죠. 유리섬유를, 그것을. 자, 그의 상관. 위의 상관이 전화해서 나에게 1시간 후에. 그리고 워크, 깨웠어. 시제 일치, 과거에 1번, 또 과거에 2번 썼죠. 자, 그래서 미가 중간에 삽입했어. 웡 미 업이요. 픽 미, 픽 미, 픽 미 업처럼 웡 미, 웡 미, 웡 미 업. 다시 깨웠고. 자, 그때 히는 상관이죠. 상관은 다 뒤고. 물었어, 같은 질문을. 너 확실해, 이것이 올바르다고. 나는 had even patient. 심지어 덜 참을성. 빡쳤단 말이죠. 참을성이 생겼고. 나는 말했어. 나는 확실해. 한 시간 전에. 그리고 나는 여전히 확실해. 지금도. 자, 이것은 전화인데, 자, from president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길어요. 자, 그, 다시. 자, 이, 그것은 전화로부터인데, 자, president는 사장. 자, 대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인데 전화가 대 finally. 결국 got me out. 내가 out of bed. 침대에서 나오게 하고. 자, down to the side. 그래서 그 지역이란 말은 일하는 지역으로 가게 했던. 자, 만약에 if I had to hold 조동사 동사 원형. 자, 내가 이 사람들을 자, by the hand 손에 의해서 hold 해야 된다면. 그럼 의역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처리해야 된다면 내 손으로. 자, so be it. 그럼 가서 처리해 주마.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sought out. sought out은 seek, 찾다. seek의 과거형.
주체로 sought 썼어요. 난 찾았어. seek out. 추구하다 뜻으로도 쓰이지만 찾았는데, 자, the worker는 전화했던 사람이죠. who에서 시제가 대각으로 쓰여. 이전에 첫 번째로 나에게 전화했던 애를 찾았어. 자, 6달러짜리 일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6달러짜리 일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일단, 자, B 보시면은, 그는 앉아있었는데, 내 계획과 함께 그의 머리를, 이거 말 되죠. 일단, 그 다음날에 나는 신발 박스를 찾았어. 어, 일하러 가는 장소에 신발 박스가 나오면 안 돼요, 일단. 자,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은, 6달러. 6달러는, 자, 쌤, 앉아있었는데, 자, 그 다음은 루킹이 분사 구조로, 뭐 하면 채로의 뜻이요. 자, looking at, 보면서 나의 계획을. 자, with he said. 자, with는 해서, 뭐뭐 한, 채로. 동시동작을 나타내요. 자, 그의 머리가 콕트. 우리 뭐, 닭 같은 게 콕트 그러죠. 그래서, 숙이다. 한쪽으로 숙이면서. 자, with 함께인데, exaggerated patient와 함께. 과장되어진 참을성과 함께. 나는 시작했어. 그러면 굉장히 참으면서란 뜻이요. 자, 뭐를? 자, 설명하는 것을. 그 그림을. 자, 그러나, 자, after few words, 몇 마디 나눈 후에 나의 목소리는 got weaker,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죠. 더 약해졌고, 내 머리는 시작했는데 to cock, 수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to the side, 그 옆면으로 또한 자세히 바라본다고 보시면 돼요. 고개 숙이고. 자, it, 가주어, 이것은 뭐뭐 인듯했는데 that, 진주어. 자, 내가 자, being, 되면서인데 왼손잡이가 되면서. 어, 때문에라고 해석해도 되고. 자, transposed. 그러면은 트랜스포즈는 역으로 바꿨다 뜻이죠. 그래서 거꾸로 만들었는데, 자, 스타보드가 여기서는 우현을, 그리고 좌현 왼쪽으로 쪽으로 뒤바꿨단 말이에요. So that, 그래서 저 드로잉, 그 그림은 was exactly, 정확하게. 자, 미러 이미지, 거울 이미지. 거울 이미지란 말은 여기서는 반대 이미지란 말이에요. 거울에 보이는 게 우리가 거꾸로 보이니까 반대 이미지였는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저 what it should have been 의문사 뒤에 조동사 썼죠. 간접 의문문에 명사 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조동사 have pp, 오늘이 되었어야만 하는 should have pp. 그러면 원래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에 반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어, thanks God. 뭐, 행운이도. 어, 신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당 6달러짜리 일꾼이 헤드카도 돼가고, 이전에 잡았어. 내 실수를. 자, before it's too late. 너무나 늦기 전에. 이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완전 파산할 뻔했어요. 잘못해갖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당연히 C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날 나는 발견했는데 신발 박스를 온 나의 책상 위에서. 자, the man. 자, 그 6달러짜리 남자인데, who spot는 찾아냈던. 스팟은 원래 지점이란 뜻인데, 지점을 찾아내다 뜻이요. 내 실수를. 자, 첫 번째로 찾아냈던 사람이 저 but. 자, 사줬어 나에게. 자, remedical은 치료적인. 자, 치료적인. 자, pair of tennis shoes. 신발 한 쌍. 한 쌍을 사줬는데, form으로서 미래 reference. 참조를 위하여. 자, just in case, 만약 경우에. 자, 만약 뭐만 경우에 뜻이요. 만약 내가 got mixed up, 혼란되다. 그래서 혼란되 저 혼란 되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사실상 엿먹으라는 거죠, 이 병신아, 이렇게 보는. 자, 그래서 red left shoes, 빨간색 left shoes를, 자, 그래서는 좌현을 위해서. 그리고 green light, green shoes를, 그래서 뭐 shoes 생략이요. 신발을, 자, right, 오른쪽 right one을 위하여. 자, for starboard, 스타보드를 위한. 어, 잠깐만요. green light one을, 원이 신발을 써줬네요. 자, for starboard를 위하여. 자, 그 신발은, 자, don't just help me remember. help 준사역 동사, 동사 원형 썼죠. 내가 기억하는 것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to 넣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좌연과 우연을.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이 신발들은 자, 도왔어. 또 내가 준사역 동사. 기억하는 것을 to listen, 듣기로.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무엇이 진행되는지. 그래서 what's going on 에서도 what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아유 길어 길어 귀찮아 귀찮아. 아,
장모나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도 되겠지. 자, 여튼 순서 문제는 일단 D, B, C로 가면 되고요. 대상에 틀린 것은 D는 아까 슈퍼바이저였죠. 6달러 1군에. 자,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회사 사장의 전화를 받고도 안 간 게 아니고 현장에, 어우, 회사 사장이 전화 왔는데 안 가면 안 되죠. 바로 갔죠.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보기 전에 일단 이게 아까 폴트가 좌현, 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자, 그다음 스타보드가 오른쪽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봤단 말이죠. 자기가 왼손잡이라고 변명을 대긴 했지만, 그러니까 6달러짜리 일꾼이 이 신발 사주면서 이 병신아 이거 보거나 알아라, 네가 뭘 안다고, 라고 엿먹으라고 줬는데 좋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는 뭐 필자만 알겠죠. 자, 하여튼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3회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트 디자인하다 오만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한 필자.